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까르보나라 닭갈비 파스타. 닭갈비 들어갔고요. 그리고 그 까르보나라 크림 파스타 소스 들어갔고, 그다음에 중국 당면 4번 들어갔고요. 청양고추 7개 정도만 썰어 넣었어요. 여기는 배추김치 그리고 파김치입니다. 이거는 히비스커스차요. 조금 더 맵게 먹으려고 저는 약간 센 고추 그 식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5개 정도만 더 넣을게요. 요그 까르보나라 닭갈비가 어느 식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식당에 있대요.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먹고 싶어서 갈순 없고. 잘 먹겠습니다. 우선 여기 중국 당면 맛있어요. 중국 당면 식감 너무 좋고, 그리고 고춧가루랑 크림이랑 만나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거의 다 닭. 이렇게. 맛있으면 한번 더. 김치 살짝 올려서. 맛있겠다. 이번엔 파김치요. 얼마나 맛있게요. 닭갈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말 맛있다는 데서 샀거든요. 춘천 닭갈비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먹은 건다
딸의 살인 것 같아요. 좋다. 그리고 크림을 좀 많이 넣었잖아요. 매콤한 그거랑 크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약간 오제랑은 틀린데 크리미한 매콤한 까르보나라랑 닭갈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것 같아요. 이 당면이 굉장히 길거든요. 그래서 잘라서 쓰곤 하는데 그래도 좀 컸나 봐요. 그 끝에 부분 약간 안 불려진 부분이 있어요. 그냥 청양고추인데요. 청양고추 선정시대. 닭고기 청양고추만 먹고 있는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웃기죠? 현타 진짜 맛있다.
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, 진짜 닭갈비랑 크림 소스 조화가 진짜 좋아요. 만약에 제가 만들었다면은 이제 청양고추를 이렇게까지 12개까지 넣지 않고 닭갈비 소스 기본 소스를 이제 맵게 했을 것 같아요. 청양고추를 이렇게 갈아서 양념에 넣었고 했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크림 소스 보면 그래도 이들의 조화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마지막에 청양고추 퍼먹는 거 보고 약간 현타가 오긴 했는데 그래도 식감이 참 좋아요. 자,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늘이 수요일인가요? 목 금만 있으면 주말입니다. 늘 화이팅 하세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안녕, 우즈. 사랑해요.